도심 속 전통 한옥이 눈길을 끄는 이곳. 지난 3월부터 한방 체험이 재개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고 있는데요. 서울시 동대문구가 운영하는 서울 한방진흥센터입니다. 이곳에 조성된 박물관, 300가지가 넘는 한약재와 함께 한의학 관련 서적과 도구를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우리나라 의학서인 허준의 동의보감이 눈길을 끕니다. 약재를 가공할 때 쓰는 제약기와 약을 보관할 때 쓰는 약저장기도 있고 사슴뿔처럼 커다란 녹용도 전시돼 있어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전통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관광객, 호기심 어린 눈길로 전시물을 둘러봅니다. I like this place a lot. There are so many traditional medicines and herbs and you have to see a lot of things. 한의학에서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중시하는 것이 특징. 동의보감에서 제시한 건강비법인 두한조결. 즉, 머리는 시원하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물 쓸게요. 네, 쑥이에요. 쑥은 어떤 효능이 있나요? 피로 회복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쑥가루를 넣으니 물색이 예쁜데요. 조격 체험에 사용되는 쑥가루는 피부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되고 향이 강하지 않아 마음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과거 백성들의 구휼기관인 보재원과 같은 설립 취지에 따라 조격 체험비가 6,000원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자주 없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와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조격은 굉장히 피로가 많이 풀리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관광객도 좋은 반응을 보이는데요. And now, yeah, this is very pleasant. It's warm, water is warm, and I don't know about the health benefits of tea, but I wouldn't be surprised if it actually works. So yeah, it's nice. 피로를 풀기 위해 마사지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40분 동안 이어지는 마사지 체험은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 만점. 동백크림을 바른 손과 발을 기기에 넣으면 지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기가 혈점을 눌러 혈액순환을 돕는 방식입니다. 웃음꽃을 피우며 마사지를 받는 체험객들. 5,000원의 체험비를 내고 휴식과 건강이 조화로운 상태를 만들어갑니다. 이곳은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향주머니를 만드는 체험공간. 가족 체험객도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향내가 이 심리를 이렇게 안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향기를 그대로 말린 거라서 네, 이거 그대로 머리가 맑아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았어요. 말린 약재를 활용해 향을 만드는 체험인데요. 알록달록한 보자기 천에 민트를 비롯해 당귀와 팔각을 조금씩 넣으면 완성. 예쁜 보자기 속에서 은은한 한방향이 나는데요. 한방향이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다양한 한방 체험이 우리 전통 문화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K문화 열풍을 이어가는 데도 한몫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한방 역사를 돌아보고 다양한 한방 체험을 할 수 있는 이곳.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쉴 수 있는 이곳은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김비희입니다.